과학과 마술의 콜라보레이션 과학마술 체험전. 안녕하세요, 마술사 이프리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체험전 코디네이터 레인보우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손으로 끓이는 액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체험전에서 직접 이 가운을 입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 도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끓이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먼저 두 손을 아랫부분을 감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손이 뜨거운가 봐요. 네, 그러네요. 벌써 이렇게 끓기 시작합니다. 네. 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이렇게 잡아도 액체가 끓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액체가 다 올라올 정도로 끓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액체는 물이 아니죠. 바로 메틸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네, 메틸 알코올인데요. 일반적으로 물은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 그런데 메틸 알코올은 65도입니다. 네. 자, 약 65도 정도에서 끓는 메틸 알코올이 이렇게 진공 상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낮아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손으로 감싸기만 해도 이제 액체가 끓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세팅 테이블의 도구 뒤에는 이렇게 판넬을 놓아 드릴 겁니다. 좋아요. 자, 이 판넬에는 작동 방법 유의점,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깨질 수가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선생님들 혹은 부모 참여 수업 때 부모님들이 같이 또 안전 지도도 해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고 과학적인 원리는 이런 부분이다. 바로 끓는 점의 차이고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져서 손으로 잡기만 해도 액체가 이렇게 끓는다. 와우, 신기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 설명도 해주시기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 참여 수업 하실 때는 엄마 아빠가 친구들에게 직접 원리 설명해 주시고 같이 하는 걸 보여주시면 친구들에게 아주 뭐 살아있는 즐거운 과학 현장 교육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끓이는 액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가 드린 설명 외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코디네이터 레인보우님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혹은 또 이렇게 현장에 계실 때는 또 통화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아래 댓글을 남겨주셔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이 모이면 Q&A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에 하시는 다른 원 선생님들에게도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마술 체험전 첫 번째 손으로 끓이는 액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크리 박사와 레인보우는 또 다른 도구 소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